안녕하세요. 승윤 아빠입니다. 아우, 이게 설명할 때 너무 이게 작네요, 지금. 얘 이름은 파대가리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파대가리. 예. 얘는 벼목 사척과고요. 크기는 5cm에서 20cm가 자란다는데 이건 좀 작네요. 한 5cm에서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생긴 것이 이렇게 꼭 파대가리가 생겼네요, 보니까. 예. 보시면.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몇번 봤거든요. 산에도 있고 논두렁이도 있고 들에도 있고 여기 여러 군데에서 예, 눈에 띄더라고요. 자, 얘는 저기 기침을 멈추고 감기 좋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효능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뿌리를 쓴대요. 그래서 한번 뿌리를 한번 일단 캐봤거든요. 한번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파대가리 뿌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파대가리 뿌리예요. 지금. 이 뿌리를 쓴다니까 한번 효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대가리는요, 전국 각지에 들의 양기 바른 습지나 논둑에서 번식을 하고요. 약효 부위는요, 뿌리와 온폭입니다. 온 전체를 다 쓴다는 거죠. 아, 뿌리만 쓰는 게 아니군요. 예, 네네네. 갔군요. 예. 이 파대가리는요, 방동산이과에 여러 해살이 풀렀어요. 8월에서 9월에 채취해서요, 날것 또는 햇볕에 말려서 씁니다. 파대가리의 성질은 평온하고 맛은 맵고 독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회 사용량은요, 8에서 15g이고요. 해롭지는 않으나 치유되는 대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파대가리의 뿌리 줄기는요,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자라고요. 얘도 지금 뻗고 있었어요. 이게 뿌리 쪽에 여기 한번 있었거든요. 밀어놔서 지금 네, 예, 작아요. 여기 산소 가려고 벌초를 한번 해놨어요. 이게 지금 작은가 봐요. 원래는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더길 건데 이제 생긴 게 그럼요. 이렇게 생겼다고 예, 아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예. 또 마디 줄기에서 이게 마디에서 줄기하고 뿌리를 내면서요, 젓갈색의 비늘 조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젓갈색이거든요, 네, 약간. 맞아요. 예, 덮여 네. 있어요. 예. 자, 줄기는 모여 나와 곧게 서서 자라고요. 공처럼 둥글게 핀꽃 모양이 팥꽃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네, 닮았어요. 네, 이 팥꽃이 그렇게 둥그렇게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 파대가리는요,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이용이 되고요.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외상에는 짓이겨서 붙이시면 됩니다. 이 파대가리는 주로 소화기 질환하고 호흡기 질환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관련 질병으로는요, 간염이나 감기, 근골 통증, 백일회, 또 요사, 종독, 진해, 또 해수, 해열, 황달 등이 있고요. 소화 질환으로는 백일회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파대가리는 8월에서 9월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리는데요. 때로는 말리지 않은 생풀을 쓰셔도 됩니다. 또한 말린 것은 쓰기 전에 잘게 썰어서 쓰셔야 되고요. 효능은 열을 내리게 하고 기침을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고요. 종기로 인한 붓기를 가라앉혀 준다고 합니다. 또한 감기와 한기가 나고 열이 나는 증세, 또 온몸의 근육과 뼈마디가 쑤시는 증세, 기침과 백일회, 간염, 황달병, 종기 등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이 파대가리를 급류초라고 부르고 있고요. 뿌리를 다려서 감기와 복통의 치료제로 쓴다고 합니다. 아, 일본에서 사용하는군요, 얘를. 네네. 이 파대가리는요, 정유 성분이 들어있고요. 포도상 균과 대장균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이 파대가리는 염증을 줄이고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효능이 있고요. 감기나 두통, 인후통, 기관지염, 관절통과 근육통, 또 설사나 피부염, 종기, 타박상 등에 사용을 한답니다. 이 파대가리의 사용량은요, 말린 잎을 기준으로 한 번에 4에서 8g을 다려서 복용을 하고요. 신선한 것은 직지어서 바르거나 붙이거나 찜질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 쬐깐해도 효능이 그래도 감기에 좋다고 하니까 괜찮아져. 네, 그리고 뭐 흔하잖아요. 흔해서 쓸수 네. 있으니까 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파대가리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네. 예. 이 파대가리는 아직까지 별다른 부작용 보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대가리를 사용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이 알려지지 않고요. 네. 많이 쓰지 않는 풀이라서 이렇게 뭐 딱히 부작용이나 네. 이런 게 보고된 것이 없는 거 봐요. 네. 이것도 적당한 걸 찾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네. 네. 아, 귀엽게 생겼어요. 예. 좀 작아 가지고 그렇죠.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는데 이게 네. 한번 눈에 띄면은 파대가리가 많이 보일 겁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금방 외우기 네. 쉽잖아요. 그리고 이게 꽃인가 봐요. 동그란 것이. 자, 이게 날려서 아, 예. 예. 이게 날려서 지금 번식을 하겠죠. 그래 이게 번식력이 좋은가 봐요. 보니까 네네, 저번에 예. 한번 양지 바른 곳에 있는 것을 만져봤더니 네. 우르륵 무너지더라고요. 아, 근데 얘는 지금 예. 여기가 그늘이져 갖고 습해서 별로 안 뭉그러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작아요. 지금 이렇게 네. 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한번 밀어놔서 벌초를 그렇죠. 한번 해놔서 크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꽃이 안 날리는데 이게 날리면 이제 번식이 또 많이 하겠죠. 막. 자 이상 파대가리 효능에서 알아보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